형들 집에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뭐야, 핑크핑크. 더 이뻐지셨다. 네. Please let me say from the start. 어, 생 사진 있다. 네. 아, 커플 사진 맞네. 아, 정숙 씨도 누구 만난대? 네, 남자친구 있대요. 아, 그래요? 영호 씨가 궁금해하더라, 전해줘. 여기 영호 씨가. 문을 열었습니다. 누구야? 고등학교 동창들? 아니. 너는 봤잖아, 오빠. 나 봤어. 얘를 진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오빠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려다가 돌아갔어. 아, 봤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약간 좀 실물 다르다. 아, 진짜? 키로는 잘생겼어? 아니, 조금 생겼는데? 더 샤프해. 아, 내가 생각한 이미지보다. 잘생겼다는 얘기야? 어, 그래. 아, 좋지, 좋지. 여자친구 칭찬 듣고 싶어서. 너무 좋겠네. 우리 집에. 정말? 괜찮아. 영준 씨 요리를 잘하시나? 생각하는 거 아니지? 아이고, 아이고. 저 기름 괜찮아요. 끓는데? 어. 어, 위험해 보이는데? 아니 물 닿는 게 아니고 손 조심해. 이제 채 넣는다? 그대로 넣으려고? 이거 채반에 걸 친구들이 더 잘하네. 아, 그러니까 약간 신부수학 같아, 그지? 그거 뭐지? 너 여기 있는 게 어떻게 알았어? 아까 뒤져봤어. 너가 안 해줘서 내가 뒤져봤어. 근데 또 약간 이런 서툰 모습이 귀엽지 않아요? 옥순 씨 요리 잘해요? 라면 하나 끓여요. 아, 요리 또 배울 생각 없어요? 좀 배워봐야겠다. 아, 그러니까.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어, 파스타 같은 거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. 요리. 저 요리 좋아해요. 어떤 거예요? 일단 해신탕. 오,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? 뻥치네. 해신탕이야. 말도 안 되네. 해신탕 그럼 해신탕하고 또? 요즘에는 맛있는 게 그 새송이 관자구이. 다음 주에 관자를 좀 준비할게요. 요리를 검증을 저쪽에 저기 저희가 가스레인지랑 좀 만들어드릴게요. 아, 그거는 이제 남자친구에게만 나중에. 네. 나 망한 것 같아. 아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시어머니 되실 때 방은 보실 거 아니야. 그래서 나 지금 걱정해서 못 보게 해야 되고. 와, 비주얼 너무너무 예쁜데? Cotton, cotton, 너무 근데 야, 술집이야. 잘했다. 잘했네. 반바스도 했어? 잘한 거야, 이 정도면. 오빠. 어, 오빠. 튼튼이 한다, 튼튼이. 내가 문제 낼게, 맞춰봐. 이거 먹을게. 감바스, 감바스. 뭐야, 그거? 뭐, 대답이 없어. 아, 뭐야? 점, 점, 점. 점 아니야, 점. 짬! 짬! 먹기도 전인데 짬이래. 아, 예. 이거 심각해, 좀 생긴 게. 어. 오빠, 응? 저거 감바스야. 근데 귀여워? 감바스야. 아, 감바스를 그렇게 만들었어? 아, 감바스를 그렇게 만들었어? 네, 토마토 있고 새우 있고 마늘 있는데 왜? 잘 만들었네. 그치? 먹고 싶지? 아, 다음에 해줄까? 아니, 나 밥 먹었어. 다음에 해줄까? 어, 다음에 해줘. 알겠어. 안녕. 안녕. 잘 맞춰주신다. 아. 너무 귀엽다. 일단 외모도 뭐 예쁜데 그 막 진짜 미스코리아처럼 엄청 예쁜 건 아니잖아요. 뭐?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? 그냥 예쁜데 그 외모보다도 그냥 좀 때가 사람이 때가 많이 안 묻었어요.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뭔가 약간 잘 좀 노실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. 근데 네. 막상 만나보니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되게 사람이 좀 뭔가 다르게 보이다. 사랑받고 자란 느낌? 네. 짠! 짠! 목부터 축이자. 친구들이 홈파티? 아. 근데 아까 영상통화하는 거 보니까 되게 다정스럽다. 아, 그래? 응. 뭐 이렇게 하잖아, 처음 봤을 때. 민정아. 민정아. 이름 불러주는 게 좋아. 나도. 나는 애청자니까 난 다 봤잖아. 근데 초반에는 아마 나왔을 때 오기준이 저 사람이 제일 괜찮다 했을걸? 사진상 제일 많아 애청이었어. 근데 그래. 마지막쯤에 뭐라 했지? 뭐? 내가 꼬시면 되지? 내가 먼저
다 마음에 들어서 만났어 다. 아, 나 이거 기억나요.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사실은 별로 안 궁금했고 뭐 내가 해서 꼬시면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해서 꼬시면 되는 거 아니야? 아, 거만하네. 거만하네. 아, 이 이후로 영숙 씨, 영숙님 떠나갔죠? 정수님한테 살짝 빠진 계기가 있었어요. 사실 어디서 빠졌어? 제 이상형은 아닌데 잘생겼어요. 왜? 이상형이 아닌데 잘생겼다는 말은 말이야 방구야. 잘생긴 게 이상형 아닌가요? 그치? 어쨌든 저는 오빠가 이렇게 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지 않는 사람 좀 더 호감을 느꼈다고 생각해요.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얘 잘 살아 못 살아 뭐 얼마 벌어 뭐 이런 거를 다 사실은 그 돌려서 말하고선 소개를 해주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거 사실 다 모르고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으로 그냥 나라는 사람만 보고선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거니까 그게 너가 예뻐서 만난 거야 라는 걸로 들리거든요. 여자 입장에서는